위너는 이미 윈 프로그램을 통해서 승자였기 때문에 위너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또 B팀이라고 이 팀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팀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들 흔하게 요즘 많이 쓰죠, 아이콘. 근데 아이콘의 스펠링이 ICON인데 저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 친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스타의 대표 주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C 대신 K자를 쓰게 됐습니다. IKON으로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전 선텐저 와이드를 활동할 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와이드를 시작하면서 신우전 원템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힙합 음악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부터인가요? 지금은 싸이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강남 스타일로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빅뱅은 지금 이제 매년 70만, 80만에 가까운 일본 동토를 돌고 있고 지금은 YG 세븐이라는 이름으로 월드토를 돌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1년 또는 5년, 10년 동안 우리가 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너를 포함해서 B팀, 아이콘이 될 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됐으면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의 가요계의 선배로서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의 빅뱅처럼 또는 그 이상의 성과들을 후배들이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포토타임은 이로써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로써 9명의